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을 20년 넘게 하시고 15대 때에서는 나주에서 국회의원 출마하셔서 당선이 돼서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신 우리 정호선 의원님한테 말씀. 안녕하십니까,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여기 오실 때 9호선 타시죠? 1호선, 2호선, 9호선. 그래서 서울 시민이 가장 제 이름을 많이 부르는 정호선입니다. 호선 안 잊어버리시겠죠? 네. 그 전차 타실 때마다 아 정호선이 차 타는구나 싶을 거고. 그 다음에 제가 경북대학교 교수를 한 20년 하면서 책을 이제 뭐 전공책도 있고 일반책도 있고 16권을 냈는데 책이 안 팔려요. 그런데 이번에 권성복 사장님을 진즉 만났더라면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더 유명해졌을 건데 만시지탄 좀 늦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태양새. 그래서 내년에 출간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통일에 관련된 책인데 내년에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내년에 우리가 출간하니까 아마 이 멤버에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해주신 것 같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제가 구호를 외치겠는데 우리는 남북통일, 민족통일, 철학통일이 되겠죠. 그래서 제가 남북하면 통일, 민족하면 통일, 철학하면 통일 하시면 됩니다. 자, 남북통일, 민족통일, 철학통일. 감사합니다.